11월 겨울이 시작되면서 청정자연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겨울철새를 촬영하기 위해 강에 나왔습니다. 이곳 소양강 상고대는 겨울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흰꼬리수리, 알라고리, 아메리카 물닭, 논병아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강 중심에 수십 마리의 아메리카 물닭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수십 마리의 물닭들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어 운이 좋습니다. 아메리카 물닭은 두루미목 뚱부기과의 조류로 몸길이 34에서 43cm이며 깃털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으로 부리는 흰색, 다리는 노란색입니다. 수명은 9년으로 4월에서 7월 알을 낳아 번식을 합니다. 논병아리는 몸길이 26cm로 논병아리과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한국 가을철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로 물갈퀴가 달린 발로 잠수해서 수서곤충, 연체동물 등을 잡아먹습니다. 하천이나 저수지에 둥지를 짓고 3개에서 6개를 낳아 번식을 합니다. 기러기목 오리과의 조류인 청둥오리는 한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겨울새로 몸길이 52에서 60cm이며 수컷은 녹색머리, 암컷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식물성 먹이 외에 곤충, 무척추 동물 등을 잡아먹으며 하천이나 호수에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4월에서 7월 6개에서 12개를 낳아 번식을 합니다. 겨울철새를 촬영하면서 주변의 텃새들도 보여 추가 촬영을 시작합니다. 무리지어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는 직박구리들이 보이는데요. 직박구리는 몸길이 28cm로 짙은 회색을 띠며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이고 곤충이나 열매 등을 먹습니다. 산림, 공원, 나무가 있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러운데요. 4월에서 6월 2개에서 4개알을 낳아 번식을 합니다. 머리와 깃털이 인디언 추장처럼 보이는 후투티는 여름 철새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텃새화되어 겨울에도 볼 수 있으며 몸길이 28cm로 긴 부리를 땅속에 넣어 유충이나 지렁이, 곤충 등을 잡아먹습니다. 단독이나 암수와 함께 생활을 하며 4월에서 6월 5개에서 8개 알을 낳아 번식을 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한국에서 제일 작은 새로 몸길이 13cm로 무리지어 생활을 하며 전체적으로 붉은 갈색을 띠고 덤불이나 갈대밭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흔한 텃새로 풀시루와 곤충을 먹고 4월에서 7월 4개에서 5개를 낳아 번식을 합니다. 오늘 청정자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겨울에 볼 수 있는 겨울철새와 텃새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연을 촬영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